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유전적 한계와 짧은 번식 기간 때문입니다. 하루살이는 성충 단계에서 먹이를 먹지 못하고 오직 번식에만 집중합니다. 암컷은 알을 낳고 곧 죽고 수컷은 짝짓기를 한 후 곧 죽습니다. 짧은 생명에도 불구하고 하루살이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존해 왔습니다. 한 번에 수천 개의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빠르게 성장하여 성충이 됩니다. 또한 하루살이는 수생곤충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하루살이는 짧은 생명을 불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번식에 특화된 생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자손을 남기는 전략으로 생존해 온 셈입니다.